알바로 인종차별 발언 부인, 네이마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오종헌 기자.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알바로 곤잘레스에게 거센 비난을 가했다. PSG는 14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대 프랑스에서 열린 2020-21 시즌 프랑스 리건 3라운드에서 올랭피크 마르세유에 0-1로 패했다. 이로써 PSG는 개막 후 두 경기를 치러 모두 패하면서 리그 18위에 위치했다. PSG가 0-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문제가 발생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네이마르가 마르세유의 수비수 알바로와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던 중 PSG의 미드필더 파르데스가 베네데토와 볼경합 과정에서 넘어진 뒤 베네데토를 거칠게 밀었다. 양팀 선수들이 뒤엉켰고 몸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4명의 퇴장이 나왔다. 크루자와 파르데스, 아마비와 베네데토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또한 비디오 판독을 거쳐 네이마르 역시 퇴장이 선언됐다. 양팀 선수들이 엉켜있는 과정에서 알바로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네이마르는 대기심에게 항의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알바로의 뒤통수를 가격한 원인이 인종차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기를 중계하던 스페인 TV의 해설자 호나스 히베르는 네이마르가 항의를 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자 네이마르는 알바로가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마르는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SNS에 바이네가 알바로를 가격한 행위를 잡아내는 것은 쉽다. 이제 그 인종차별주의자가 나에게 원숭이 XX라고 불렀던 장면을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인종차별을 당했음을 확실하게 언급했다. 이에 알바로가 반박했다. 알바로는 SNS를 통해 자신의 흑인 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시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가끔은 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경기장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며 네이마르가 패배에 감정적으로 나서다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네이마르는 알바로의 대답을 접한 뒤 곧바로 답글을 남겼다. 네이마르는 알바로, 너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연히 지는 것은 경기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모욕하고 인종차별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난 널 존중하지 않는다며 알바로를 거세게 비난했다.